북한의 축구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에는 그 영어를 거의 아예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 축구에는 영어로 된 단어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좀 어떤 용어가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슈팅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나요? 슛이라고 합니다. 아, 슛이라고 하나요? 네. 아, 그거는 영어인데 그냥 쓰나요? 네. 근데 뭐 차넣기라고도 많이 하고요. 순수 말로 했을 때는 근데 왜냐면 북한의 그 해설하는 사람들을 보면 슛 고링되었습니다 이러거든요. 고링되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슛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럼 패스는 뭐라고 하나요? 패스는 연락이라고 하죠. 연락. 연락. 예. 네. 아, 그럼 스루 패스는 뭐라고 하나요? 스루 패스는 이제 이걸 스루 패스를 용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스루패스가 있었는데 그 용어가 이제 참 오래전이라서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스는 뭐라고 하나요? 크로스는 센터링이라고 합니다. 아, 센터링. 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센터링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 지금도 센터링이라고 하고요. 올려 뭐 이런 올려. 네. 그러면 오프사이드는 뭐라고 하나요? 옵사이드는 옵사이드라고 합니다. 아, 그냥 쓰나요? 네, 옵사이드는 옵사이드라고 하고 온사이드도 그리고... 그냥 온사이드라고 하나요? 온사이드는 온사이드라고 안 합니다. 그냥 공격 그냥 전개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옵사이드는 또 공격 위반이라고도 해요. 공격 위반, 공격 어김, 공격 어김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옵사이드란 말도 써요. 그럼 코너킥은 그냥 구석차기라고 합니다. 아, 구석차기. 네. 골킥은 뭐라고 하나요? 골킥은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다른 말이 있긴 있네. 있어요. 아, 있긴 있다. 네. 그럼 프리킥은 뭐라고 하나요? 프리킥은 이제 프리킥은 뭐라고 했지? 프리킥이라고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프리킥도 네, 다른 북한 용어가 있군요. 예. 네, 네. 그러면 이거 페널티킥은 뭐라고 하나요? 페널티킥은 11m 벌차기. 11m 벌차기. 예. 승부차기. 너무 기네요. 예. 11m 벌차기라고 합니다. 스로인은 그냥 던지기. 던져넣기. 예. 태클은 그럼 뭐라고 하나요? 태클은 이제 미끄러져 빼앗기. 미끄러져 빼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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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슬라이딩이라는 말을 언제 어느 순간부터 좀 쓰긴 하더라고요. 네, 슬라이딩 태클. 네. 파울은 그냥 반칙이라고 하네요. 네, 반칙이라고 합니다. 반칙. 그 파울이라는 것도 쓰는데 이제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일반 친구들은 파울이란 말 안 써요. 그냥 반칙, 핸드볼. 네, 이러거든요. 핸드볼도 그냥 핸드볼이라고. 핸드 이래요. 핸드 이래요. 근데 이제 좀 축구를 한 애들은 이제 파울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감독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우리 흔히 그냥 너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럴 때는 컨디션은 뭐라고 하나요? 컨디션이요? 너 오늘 상태 좋아 보인다. 약 먹었냐? 무슨 밥 많이 먹었어. 네. 그럼 공격수도 그냥 공격수라고? 예, 공격수는 공격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10번을 박힘 공격수라고 하고요. 10번을 박힘 공격수. 네, 백임 공격수. 백임이요? 네, 박혀 있다. 백여 있다. 해서 백임 공격수 혹은 이제 뭐라고 했지? 10번이라고도 하고, 네. 그럼 윙포워드 같은 경우는? 날개라고 합니다. 아, 날개? 네. 윙이라는 말을 좀 섞어 쓰긴 했는데, 그래도 날개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날개. 그럼 미드필더는 뭐라고 하나요? 중앙 수비수. 아, 중앙 수비수요? 네. 중앙 수비수는 센터백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데, 네. 미드필더는 그냥 중앙 수비수. 최종방으로 합니다. 최종방어. 아, 센터백은 최종방어. 네, 최종 라인에, 수비 라인에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최종방어. 중앙방어. 아, 중앙 수비수가 이제 미드필더고, 예, 예, 예. 최종방어가 센터백. 예. 아, 그럼 풀백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나요? 후루빼기. 후루빼기. 예, 전문 용어로 후루빼기라고 했습니다. 요건 약간 영어를 좀 그대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후루빼기가 풀백인가요? 아니, 발음이 비슷해서요. 아, 몰랐는데, 원래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뭐라고 했지? 날개 방어라고 했거든요. 아, 날개 방어. 윙백 같은 얘기. 윙백이니까. 날개 방어였는데, 이제, 올라갔더니, 이 새끼야, 날개 방어가 뭐냐, 촌스럽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지? 후루빼기. 그래서, 후루빼기. 후루빼기. 예, 예. 그럼 골키퍼는? 문지기. 문지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옐로우 카드.
그냥 경고라고 하나요? 예, 네, 경고 카드라고 해도 되죠. 아, 그러면 레드 카드도 그냥 퇴장이라고? 퇴장. 예. 네. 빨간 카드. 네. 혹시 그 다른 뭐 좀 독특한 북한 축구 용어 같은 게 있나요? 또 독특한 축구 용어요. 일단은 헤딩. 헤딩. 머리 박기. 머리 박기. 예, 네, 머리 박기. 아, 박기. 골 박기. 네. 아, 골 박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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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골. 예, 네, 이런 거 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에 중거리 슛. 중거리 중장거리 차넣기. 아, 중장거리 차넣기. 네, 장거리 차넣기. 네, 이런 말도 있고. 예. 예, 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